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형태의 개헌을 대선 전에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개헌을 원하는 정치 세력을 모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문준모 기자입니다. 반기문 전 총장은 패권과 기득권의 정치를 협치의 정치로 교체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국방, 외교, 안보는 대통령이, 경제, 사회, 교육과 같은 내치는 총리가 담당해 협치를 추진하자는 겁니다. 한 사람이 열 가지를 할 때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데 두 사람이 열 개라면 최소 다섯 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. 개헌 시기를 이번 대선 전으로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그러면서 집권 후 개헌 약속을 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.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 그런다면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패권입니다. 또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에 대해 오락가락한다며 불안한 후보라고 공격했습니다. 문 전 대표가 반대한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.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한 데 대해 사과하고 동생 반기상 반기호 씨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면서도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반 전 총장에게 입당 후 경쟁을 제안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자리 대통령, 협치와 연정을 공약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SBS 문주모입니다.